영탁 씨는 왜 이렇게 컬러링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노래가 네. 너무 좋아? 제 노래예요. 제 노래예요. 진짜로? 제 노래가? 아니, 잠깐만. 약간 트로트가 아니라 약간은 발라드 느낌의 노래였는데 미디움 템포에? 그냥 옛날에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진 곡인데 오늘 하루 참 고마웠고 너로 인해 이렇게 하루에 많이 웃어보기도 했어. 너무 좋겠다. 언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서울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지금 성동구 살고 있는 김다희입니다. 유카 오빠 사랑해요. 유카 오빠 사랑해요. 영탁 오빠 사랑해요. 아직 그냥 사랑해요만 지금. 네, 네, 사랑 선택한 건 아니고 사랑만 네. 한다. 그다음요. 예, 제가 드린 질문은 탑식스입니까? 여신식스입니까? 여신식스요. 여신식스 선택해요. 사랑. 여신식스요. 뭐야? 영탁 오빠 사랑해요. 선택은 여신식스입니다. 예. 지금 네, 여신식스가 또 불마시기 네. 시작합니다. 영탁 오빠 대신 여신 몇 분이 지금 예 벌컥벌컥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보컬 디바 6분이 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앞줄에서 지금 네. 예. 자 다희 씨 네. 여섯 명 중에 원하시는 네. 분 누굽니까? 네. 자 과연. 저 혜리 언니. 이혜리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도 미치 이혜리 씨. 네네네. 와. 대박. 혜리 언니. 안녕하세요. 저 왜 저를. 컬러링도 영탁 씨 거 하시고. 저희 언니가. 아, 네. 거의 한 8년 정도 계속 좋아해가지고. 아, 언니가 혜리 씨 팬이구나. 영탁 씨가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나와대라고. 언니한테 신청곡을 뭐 들려주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제가 시즌하러 지금 서울 올라와 있고 혼자 항상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가지고. 네네네. 언니한테 선물 준 거구나. 멋지다. 그러면 우리 혜리 씨한테 신청하고 싶은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잠깐만요. 자, 이혜리 씨 표정이. 자, 화장을 고치고 오늘 화장을 고치고 갔다 왔거든요. 예. 네. 다 고쳤거든요. 화장을 많이 고쳤는데. 수정 했는데, 네. 예. 못 고쳐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네네. 저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왁스 약간 좀 든든해. 저 무조건 밥심이에요. 아, 밥심을 하는 분인데. 아무래도 좀. 지금 한우를 좀 구세요, 지금. 한우 아까 배는 거예요. 그래, 한우를 좀 굽자고. 배가 고프시다니까. 예. 저희 콜센터에는 항상 소세지가. 자, 소세지라도 좀 드릴까요? 소세지. 자, 힘내라, 소세지. 예. 지금, 예. 우리 팀장님이 또 젤리까지. 예, 젤리까지 지금 드리고 있고요. 선배님, 밥 왔습니다! 아, 김밥까지 왔습니다. 야, 김밥도 왔습니다. 야 자, 지금 뭐 초유의 상황입니다. 초유의 상황. 자, 소세지를 지금. 예. 소세지. 양쪽에서 지금. 자, 1소, 2소. 혜리 씨는 든든해야 잘 부르는 스타일. 네, 저 노래하기 전에. 예. 이거. 빠밤. 오. 빨리 차. 더블 찬스. 찾아와 사랑만 남겨.
남겨두고 왜 연락한 번 없었느냐고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역시 승부사들이에요. 아, 네, 말입니다. 네, 역시 문화들의 연륜이다. 다이씨, 댓글 받았어요. 소름 돋았어요, 완전. 소름 돋았어요. 초대박입니다, 지금. 초대박입니다. 초대박입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자, 소세지 두 개 드시고. 네네. 소파 이혜리 선생님. 야, 예. 소세지 두 개로 공복을 이겨내면서. 소세지 파워. 야, 저도. 2,000원 찬스. 네네. 예쁘다. 예. 자, 예쁜데요? 예쁜데요? 생겼어. 예쁘다. 너무 이뻐. 저 너무 이뻐요.